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스스로는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 보시고, 또 사실 이 대처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는 분은 의료진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좀 대화도 잘 되고 하모니가 잘 맞고 협조도 잘 되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좀 저희 일반적으로 봤을 때좀 정부와 의협 간에 계속 갈등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언급하신 중국 입국 금지 문제에서부터 또 임상정보 공유 문제 가지고도 또 마찰을 빚기도 했었고요. 병원에 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이래서 또 반발도 하셨고, 또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고의로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건의료단체 협의회 정책 협약식 하면서 이제 의협을만 배제하고 이렇게, 그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정부가 의사협회가 의사분 의료진들 왜 이럴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모범적인 어떤 그런 코로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시민 정신이 뛰어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첫 번째는 그 역할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보이지 않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헌신적으로 수고와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어떤 그 결과입니다. 정부는 사실 여태까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정치적으로 사실 변질시켜서 그런 이슈화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 것이지 이런 그 시민과 의료인들의 수고에 사실 감사를 표해야 되죠. 이것이 어떤 뭐 정책적으로 뭘 잘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도 검사를 많이 하고 조사한 거,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어떤 진단 기기를 만든 기업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그 펀더멘탈 여러 가지 파트에 자기가 할 일들을 수고하고 애쓴 헌신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 이것은 뭐 정부가 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항상 맨 처음에도 그렇고, 좀 시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멘트를 많이 했어요. 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다시 뭐, 모임을 해도 된다. 뭐, 마스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의료인과 또 여러 가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은, 저희가 의협이 처음부터까지 얘기한 것은 어떤 그, 의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정치적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과학적이고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떤 의사 결정 구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 효과적이지 못했던 문제, 그런 것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